다음을 잘 듣고 각 질문에 알맞은 답을 쓰세요. 아, 영어 자신 있어. 7번. 오늘 녹화한 무한도전이 방송되는 11월 11일 토요일을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영어 단어로 쓰세요. 영어 단어로 쓰세요. 영어 단어로 쓰세요. 11월 11일. 악토버가 8월. 10월이지. 악토버 10월. 디셈버. 오고스트가 뉴덴버. 디셈버. 디셈버. 셉템버는 어디니? 디셈버는 12월. 그럼 10이라는 거야, 형? 악토버가 10이야. 10월이지, 바보야. 악토버는 10월, 10월. 10월. 악토버 페스티벌, 10월 축제. 셉템버, 악토버, 뉴덴버. 세터데이. 아, 나 이거 미치겠다, 진짜. 아, 이거 좀 보세요. 아, 지금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10번. 다음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두 남녀 학생의 대화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커플을 고르세요. 1번. 준하와 봉춘. 봉춘. 내일은 우리 만난 지 50일째 되는 날이야. 준하. 중요한 날이니까 단둘이 오붓하게 밤늦게까지 놀자. 야, 똑같아. 오, 건전하네, 건전해. 2번. 홍철과 빨간 하이힐. 홍철, 오늘 우리 집 아무도 없는데 놀러 올래? 빨간 하이힐. 와, 정말? 몇 시에 갈까? 모델일 거야, 모델. 저 하가 시켰나, 또? 3번. 명수와 형수님. 형수님, 명수 씨, 요즘 왜 이렇게 절 의심하세요? 명수, 의심 안 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싫어! 그럼 백 도로 줘! 4번, 하하와 혜경. 하하, 혜경아,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사귈래? 혜경, 그래, 좋아. 대신 서로 학업에 지장지지 않기로 하자. 정답을 써야 되죠. 5번. 어? 재석과 엠마니엘. 엠마니엘. 자영아, 참 야하다. 그치? 재석, 우리도 저기 나오는 것처럼 따라해보자. 영화에서처럼 말이야. 이게 몇 번이야? 와, 보기에도 난 없어. 5번. 이게 5번이야? 보기에 난 없어, 다 있는데. 모든 듣기 평가 문제가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영역별 문제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역이? 어, 이거 너무 어렵네. 시어르, 시어르. 또 있어? 1번. 다음은 틀린 자막으로 유명한 무한도전의 장면들입니다. 맞춤법이 바르게 나온 자막은 무엇인지 고르세요. 1번. 별 문제를 다 주셨구나. 2번. 3번. 4번. 5번. 다 틀린 것 같은데요? 아니, 틀렸나? 3번. 다음 화석의 이름을 써놓으세요. 뭐야? 이것도 모르네. 지금 뭐냐? 아, 너무 쉽지. 아라비안 나이트 쓰라고 그랬죠. 아라비안. 와, 진짜 모른다 이거. 5번. 연예계의 대표 3D 프로그램인 무한도전. 여기서 3D는 아~ 무엇인지 각각 에이. 영어로 쓰세요. 아, 이거. 아, 미치겠다 진짜. 야, 이거 더티하고 듀티 잘 쓰셔야 돼요. 야, 와, 이게 헷갈리네. 이거 쓸래니까. 야, 진짜 어렵다. 더티, 디피컬트, 디퍼런트야? 6번. 다음은 무한도전에 나온 나라들 잠깐만요. 잠깐만! 디퍼런트야? 야, 디피컬트 이등신아. 디퍼런트 다르다는 거 아니야? 아, 더티, 디피컬트, 더티, 디퍼런트. 더티, 데인저! 아, 데인저, 데인저. 아이씨. 간 거. 아니 지금 쓰는 걸로 봐서 거의 1등이에요. 막 너무 가리고 우리 거 막 지적해주고 이거 틀렸다 그러고. 근데 솔직히
솔직히 틀렸지. 아우 나 진짜 내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아 더티를 다 다이어티라고 쓰는 건 뭐예요? 더티를 다이어티. 헷갈려서 그렇지 다시 썼어요. 더 캐릭터가 그래요. 와 더티를 DAIRTI. 아니 고쳤는데 왜 그걸 얘기하세요? 다이어티. 야, 디피컬트 너무 웃기다. 6번. 다음은 무한도전에 나온 나라들입니다. 뉴욕 특집의 미국, 발리 특집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뉴질랜드의 수도는 어디인지 각각 쓰세요. 아, 지금 다들 나오는 소리가 알긴 알아. 난 다 알아. 미국 이런 건 자신 있다. 그래 뭐야. 아 근데 정준하 씨 좀 너무 그렇다. 난 다 알아 막 이러고.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그때 뭐 오클랜드랑 우리가 어디 갔었는데? 근데 오클랜드는 내 기억으로는 제2의 도시인데? 랜드로버. 야 너는 MC가 너무 혼자 이렇게 잘 잘 되려고 그러냐. 다 같이 저도 지금 다 틀려요 지금. 다 틀렸다니까 미치겠다니까요. 뉴질랜드 하나만 우리 서로 바꾸자. 오클레오마. 하나 가르쳐줄게. 오클레오마 아니야 오클레오마? 오클라호마. 아, 개! 왜 그걸 봐? 오클라호마? 내 그걸 왜 봐? 야, 자유여행 중에 뉴욕 있는 거 아니야? 뉴욕 맞다. 오클라호마. 9번. 머리 어지러우나 이제. 식신 준하가 핫도그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한도전 멤버들은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야 하는지 고르세요. 1. 또 다른 핫도그를 먹어 걸린 핫도그를 밀어낸다. 2. 입을 손으로 벌리게 한 뒤 엄지와 검지를 집어넣어 이물질을 꺼낸다. 3. 기침을 하지 못하게 손으로 입을 막는다. 죽으라는 거지. 4. 뒤통수를 세게 친다. 5. 등 뒤에서 감싼 뒤 주먹으로 복부를 누르면서 빨리 위로 밀어올린다. 이게 10번 문제야? 어? 어? 7번을 넘어갔구나 내가. 깜짝.